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일 대표님, 오늘장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셨나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쌍용차 매각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스틸을 관심을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쌍용차 매각 이슈와 함께 오늘부터 이제 예비 입찰이 시작이 되죠.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급등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종목이 왜 관심을 받고 있냐면 인수 합병이 얼마 전에 이제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주관사인 EY 한영 회계법인이 다시 인수 의향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의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인수 의향서를 마감을 했는데, KG그룹 같은 경우는 KG스트리 대표 차로 주관이 되면서 사전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M&A가 진행이 되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KG ETS가 갖고 있는 환경 관련 부서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5천억을 보유를 했고요. KG스틸 같은 경우는 자사 유보로 가지고 있는 금액 현금 2천억, 그리고 동부제철을 인수하기 위해서 같이 파트너로 작용을 했던 캐터스 PE가 이번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을 해서 1천억 정도에서 8천억을 조성을 했는데, 앞으로 KG그룹 같은 경우는 성공 모멘텀이 있었죠. 98년도부터 경기화학이 적자일 때 인수를 해서 성공 스토리를 썼는데, 현재 재계 3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그룹인데요. 다른 경쟁사들보다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력도 좋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KG그룹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KG그룹 같은 경우는 앞으로 프로세스가 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특히 KG스틸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M&A 이슈가 10월까지 매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쌍용차가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10월달까지는 보시고요. 아직 매수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조금 조정을 보인다면은 10월달까지 주가가 분명 급등락이 있을 겁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매각 되기 전까지 이슈가 살아 있기 때문에 관련 대응도 참고하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쌍용차 이슈로 지난해 한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요. 오늘장도 6% 넘게 슈팅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18,750원 참고 전략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한일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료에 이어서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사료 업체인데요. 최근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개별적인 이슈라 이제 전체적인 시장 이슈인데요. 현재 우리 곡물 4대 생산국이 바로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 중국인데, 현재 미국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곡물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그리고 중국은 봉쇄 조치로 인해서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옥수수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료주들이 순차적으로 현재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추구 사료와 양계 사료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수입육 유통업체인 K미트를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료 가격이 급등이 나오자 육류 가격도 같이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중 호재를 받은 격인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지속적인 상한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이제 많이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8,900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장도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죠. 4월 14일 같은 경우는 21% 넘는 상승력을 또 보여주면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 따라가시는 투자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 계속해서 염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조심하시면서 투자 유의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에서의 이런 이슈들 좀 체크 하면서 짧게 한 종목 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짧게 한 종목 더 언급해 주실까요? 네, 이제 국순당 한번 간단하게 볼 건데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대감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특히 알코올 관련
이런 알코올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백세조, 강장 백세조, 예담, 국순당, 막걸리 등을 생산하고 있는 이 국순당이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도 일정 부분 몰렸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수급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11,50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단기적인 다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2,000원 이상에서 단기적인 매도를 분할 매도로 접근하신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슈로 간단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인 거리 두기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19% 가깝게도 시세가 분출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8%대 상승력이고요. 11,85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순당까지 함께 체크하시면서 전략 보시면 될 것 같고요.